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들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나아가 새벽 기도로,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하러, 금식하며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동산 기도로, 감람산에 올라가 산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뜨 기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의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본문의 상황은 유대나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이 가득해 버려졌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와서 보니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징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언하고 호소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 또한 임금의 미움이었습니다. 임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로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을 줍니다. 미래를 절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답답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대에 이르도록 주님 뜻을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근심, 염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소망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예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택하신 백성에 대한 모든 미래와 뜻은, 즉 흥망성쇠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사방이 막힌 벽이요 나갈 길이 없는 감옥안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81편 10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121편 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짐을 절대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시험,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조용 소근소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하니까. 응답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간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고난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시험 없이 살았던 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난과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밀로 역사하여 주리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